왕자지! 왕자지! 정신 차리십시오! 왕자지! 안 되겠습니다. 어휘를 불러야겠습니다. 그냥 두게. 예? 지금 이 판국에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것이다. 그냥 두게. 제6대왕 성종이 운명하였다. 그는 그의 시호인 성종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라의 기틀을 이룩한 왕이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관제를 확립하였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10도를 제정하여 지방의 관제도 이루었다. 또한 성종은 재위 기간 중에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하였으며 태학에 재물을 넉넉하게 하여 선비를 양성하고 복시로서 어진 사람을 구하였으며 수령을 독려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효도와 절의를 권장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등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책을 정력적으로 편결과 고려 왕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마마, 조개 죽입니다. 한술 뜻이 없어서. 왕마마, 물 좀 드셔야 합니다. 이리 아무것도 안 드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그래,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내 이런 일을 당할까 진작 죽으려 했었다. 허나 이제 살 것이야. 분하고 원통에도 살아남아 반드시 전하의 복수를 할 것이야. 복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야. 두고 보아라. 나는 살할 것이야. 살아 전하의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계령군께서 보위 오르시기를 거부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옥세까지 받으신 분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명복궁 습격 때의 충격이 아직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뭐라? 상주로서 국상을 이미 담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체로도 군왕의 행보를 시작을 하신 것인데 이제 와서 보위에 오르시지 않으시겠다니요.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당장 국정에 공백이 생길 터인데. 국정에 관한 일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계룡군이 보위에 오르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섭정을 해야 할 터이니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망친 역당의 무리에 관한 처결 방안입니다. 저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야 공주님과 보위를 이으실 왕자님을 시해하려 한 자들이니 마땅히 잡아들여 국법으로 다스려야지. 허라 공주님, 그 일은 자칫하면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전하와의 약조를 깨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도의 무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법의 준엄함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리하면 어떠실런지요? 역도들을 잡아들이되 계령우께서 보위에 오르신 후 그들의 죄를 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득이 처벌하게 되더라도 극형은 면하게 하여 전하와의 약속도 지키고 국법의 준엄함도 지키는 게지요. 대사 사인의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주님, 그리 처결을 하시지요. 계령군. 이 손 넣으시오. 이 손 놓고 가란 말이야! 못 갑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계령군. 여긴 숭덕궁이 아니라 대궐입니다. 보위에 오를 뿐이 대낮부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보위 빌어먹을 보위! 내가 오르지 않는다 하자라니까! 계령군. 그래, 너희도 어머님의 부탁을 받은 게지요? 날 보위에 올려놓고 뭘 하려고? 나 같은 술취덤벵이 지랄 병자를 보위에 올려서 뭘 하려고? 내가 모를 줄 아나. 날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지. 그러니 싫다고. 시린이 제발 나한테 그놈의 보위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러시오? 부탁이 있어 불러.